까힐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딜 갈까 하다가 아 예전에 원희와 함께 가서 재밌게 즐겼던 어퍼프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파충류들도 체험하고 먹이도 주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도 함께 했답니다. 유리와 함께 원희와 함께 어퍼프는 5월달에 나비 페스티벌 중이었는데요. 아 이렇게 예쁜 포토존도 있고요. 예쁜 나비 요정으로 변신. 유리와 함께 나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유리 요정을 따라오세요. 처음에는 유리도 나비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놀라던 눈치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나비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비 엄청 많았어요. 나비의 생김새도 가까이서 관찰을 하고요. 나비와 친해지는 시간. 오빠 재밌지? 어머 노란 나비가 원이 옷에 붙어있네요. 안녕. 노란 나비야 안녕. 여기 있던 꽃들은 조화였는데요. 나비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쟈니는 호랑나비 봤어요. 엄청 컸어요. 거북이야, 안녕? 너는 몇 살이니? 안녕, 물고기야. 너도 몇 살이니? 어? 12살이라고? 오, 유리 겁이 없는데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만져보고 가까이서 또 관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레고 어항 만들기 키트도 있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육지 거북이 밥 주기 체험. 거북아, 잘 먹고 있니? 응, 맞아. 유리 애벌레 찾고 있어요? 네! 유리 잘 찾아지고 있어요? 애벌레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디 있나 찾아보고 저도 어디 있지 한참 찾았는데 역시 아이들은 금방 찾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꿈틀아 안녕.
귀여운 애벌레가 사람들이 보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또 이파리 뒤를 잘 관찰을 해서 엄마 여기 번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물을 벗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잉어 밥도 주고 유리 얘기도 재밌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분 재밌었어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알람알람 이뽕 이뽕.